4번이라 그랬어 아까? 길모사 어? 74. 874? 질문. 질문하세요. 질문. 874. 130쪽 질문 없어? 888. 131쪽. 888번 질문. 잠깐 131쪽. 한 넘겨가면서 할게. 네. 없어요? 자, 132쪽. 888번. 네. 자, A, B, C 이렇게 그려놓고 X-A에 X-B가 0보다 작아. 그 다음에 X-B에 X-C도 0보다 작대. 이 새끼의 해가 X는 마이너스 3 또는 X는 4보다 크대요. 그랬을 때 X제곱 더하기 AX-C가 0보다 작거나 같단다. 봐봐. 일단 여기 ABC가 있지? 맞아요? ABC가 대소관계가 이렇게 있네. 그지? 그 다음에 얘를 풀려면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요? 돼요? 네. 그러면은 여기 맞아? 되니 안 되니? 0보다 작다니까. 여기 맞지?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돼? 그림 그려보면 절편이 B고 C니까 이렇게 돼요? 맞아 안 맞아? 맞아? 내가 뭘 잘못 썼어? 둘 다 0보다 크다네? 눈알이 삐었나?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 맞아 처음 거? 네. X가 A보다 작다 또는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쟤는 또 이렇게 되니까 해가 여기 맞아? 맞아요? 네. X가 B보다 작다 또는 X가 C보다 크다 이렇게 되지? 이 둘은 무슨 집합이야? 교집합이라 그랬지? 맞죠? 공통 부분 잡는 거 아니야? 그럼 보이니 혹시? 공통해가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 X가 C보다 크거나 같다 보여? 이거?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리면 돼. 자, A 작다지? B보다 크다지? 내가 5원은 저번 시간에 같은 층에 그리는 거라 했어 안 했어? 같은 층에 그려놨지 지금? 그리고 얘하고 얘는 교집합이잖아. 그럼 얘는 몇 층에다 그려? 2층에다가 그죠? 그러니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C보다 크다 이거지. 얘 또 같은 층인 거지. 여기가 5원이니까 돼요? 그럼 공통범위가 1, 2층이 동시에 있는 데가 여긴 거 보여? 그지? 그래서 해가 얘가 된 거야? 됐어? 이렇게 했더니 A는 얼마야 그럼? 얼마? 마이너스 3. C는 얼마야? 브라보. 근데 갖다 집어넣고 풀면 되겠어? 응. 그 다음부터는 할 수 있지? 응. 자, 또 질문. 자, 889번. 두 배에 x-2가 a보다 작아. 그 다음에 x제곱에 6x 더하기 8이 이게 해가 있대 없대? 이게 해가 없대? 양수 A의 범위를 구하래. 그지? 그러면 이 새끼는 그냥 뭐가 돼? X가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 나중엔 선생님처럼 이렇게 바로 돼야 돼? 이 정도는? 알겠지? 그려보면 절편이 뭐야?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고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잖아. 그죠? 그럼 여기 맞아요, 이제? 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새끼 해야지. 맞죠? 그럼 절대값 x-2가 2분의 a고. 맞니? 그럼 x는 범위가 어떻게 돼? 2-2분의 a, 2 플러스 2분의 a. 이것도 선생님처럼 바로 돼야 돼, 나중에? 알겠지? 뭘 스킵했어? x-2가 마이너스 2분의 a와 이걸 스킵한 거지 내가? 돼요 안 돼요? 이게 되지? 그럼 얘랑 얘랑 뭐가 없으래? 얘랑 얘랑 뭐가 없으면 돼?
교집합이 없으면 되는 거지? 네. 교집합. 그래서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2고 요렇게 있어. 이해돼? 얘는 모이는 거잖아. 모이는 거지? 근데 얘랑 교집합이 없어야 돼. 2분의 2는 어차피 양수지. 이해돼요?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이제. 그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이해돼? 자, 옮겨볼게 계속. 여기 있으면 교집합 있어 없어? 없지. 자, 여기 있으면 없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있지?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A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이해돼? 네. 그러면 요렇게 등호가 성립해야지. 부등호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리고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지. 등호를 들어가면 둘이 포개는 거지. 둘이 포개도 얘도 틀렸고 얘도 틀렸으니까 교집합 없지. 네. 돼야 안 돼? 되죠? 자, 양변은 얼마 곱해 이제? 마이너스 2 곱하자. 그러면 A는? A는 부등호 방향이 어때? 바뀌어야지? 얼마야? 4야? 맞아? 그럼 양수라 그랬으니까 A는 뭐보다 커? 0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 답이 8인데? 뭐 잘못했어? 4니까 A가 없다. 여기가 마이너스 2 아니야? 뭘 잘못했냐? 플러스 2는 안 쓰셨어요. 아, 이거 2를 안 썼네. 그지 선생님이? 네. 맞죠? 여기가 플러스 2지. 고마워. 네. 이해되죠? 그럼 넘어가면 빼기 4니까 여기 8 되는 거 알겠어 이제? 네. 오케이. 좋아. I'm sorry for that. Mistake a bit. 자, 또 130쪽 더 없애요. 130. 자, 892번. X제곱에 마이너스 4배의 절대값 X가 0보다 작대. 맞죠? 그리고 X제곱에 더하기 2-k의 x에 빼기 2k가 0보다 작대.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가 무슨 x?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가 한계래. 한계. k의 범위 구하래. 또 일단 각각을 풀 수가 있네. 요 새끼 풀면 어떻게 된다 했어? 여기가 절대값 x잖아. 그럼 얘를 뭐라 쓰라 그랬어 내가? 절대값 x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돼, 안 돼? 이렇게 되고, 그럼 절대값 X는 0보다는 크고 4보다 작은 거 알겠어? 맞아요? 네. 요 사이에 있지. 그러면 요 새끼 범위 쓰면 어떻게 돼? 요런 거 어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값 단독으로 있잖아. 그러면 원점으로부터 X까지 거리가 0항보다는 크고 4보단 작은 거지? 그죠? 그러니 X는 어디 있으면 돼?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있으면 되고, X는 0보다 크고 두 범위에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거리가 0과 4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표현도 기억해. A와 B 사이 그러면 양끝 안 들어가. 알겠어? 네. A와 B 사이 내가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양끝 안 들어가는 거라고. A부터 B까지 그러면 양끝 포함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해돼? 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도 풀어 이제. 얘도 쟤는 어떻게 돼?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에 x-k가 0보다 작다지?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 새끼의 해를 니네가 구하려고 하는데 불편한 게 누구야? 불편한 게 해를 구하려고 내가 해를 이제 해를 쓰려고 하는데 불편하지? 뭐 때문에 불편해? k 때문에 불편한 거 아니야? k 어떤 점이 불편해? k 어떤 점이? 하나는 이 새끼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알잖아. 맞아? K의 어떤 점이 불편하냐고. 얘보다 큰지 얘보다 작은지가 불편한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불편하면 어떻게 해야 돼 수학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치? 너네가 불편했던 건 얘보다 큰지 얘보다 작은지가 불편했던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 어떻게?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k가 작을 때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k가 클 때를 두 개를 나눠서 풀면 되는 거 아니야? 돼요 안 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맞지? 하나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어? 0?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2. 그렇지, k가 마이너스 2일 때를 지금 내가 안 했지? 네. 나중에 할 거야? 필요하면? 알겠니? 네. 결국 또 몽당분필의 세계로 들어가는군. 봤어? 음향효과? 자, 그래서 그려보자. 마이너스 4에서 0이야. 마이너스 4에서 0이고 0에서 4. 이게 요 새끼 범위잖아. 맞지? 그럼 요땐 범위가 어떻게 돼? 요때는 K가 더 작은 거잖아. 그러니까 K가 여기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되지? 이해돼? 지금 범위가 여기야? 맞지? 그래서 X가 뭐보단 커? K보단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러면 크게 그려, 크게 그리자. 자, 여기가 마이너스 4야. 그 다음에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4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범위고, 얘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대.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3 있겠네? 마이너스 2보다는 커. 맞지? 그런데 교집합 안에, 어? 교집합 안에 정수가 몇 개만 있어야 돼? 자, 그럼 또 봐. 자, 요렇게 있으면 교집합이 여기지? 이해되는데? 보여?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봐. 여기 있어. 교집합이 이거잖아, 그럼 얘들아. 맞지? 그러면 그 안에 정수 하나도 없지? 맞잖아. 그럼 요 정도 와줘야 정수 하나 생기네.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지? 그 다음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야 돼. 이렇게 돼도 정수 하나밖에 없지? 네. 왜? 마이너스 4가 뚫려 있잖아. 네. 이해돼 안 돼? 그래도 정수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해돼? 되지? 그럼 어디 쓰면 돼 결과적으로? 어디? K가 여기 쓰면 되겠네? 돼 안 돼요? 이해돼? 네. 그죠? 여기 써도 되겠네 K가? 이해돼 안 돼? 여기서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결국은 K는 뭐보다만 작거나 같으면 돼? 마이너스 3보다. 자, 일단 작으면 되지. 네. 등호 여부가 중요하다 그랬지? 네. 등호가 들어가면 얘랑 얘랑 뭐 해죠? 그렇죠. 겹쳐지면 얘가 뚫렸잖아. 빼기 3이라는 정수를 가져 못 가져? 공통범위에 못 갔지? 네. 못 가지니까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이해돼 안 돼? 안 되잖아. 아니, 요 자리가 이렇게 들어갔어. 이 상황이 여기 등호 들어간 상황 아니야? 등호 들어가면 공통 범위에 양쪽에 다 뚫려 있잖아. 그러니까 빼기 3이라는 정수를 못 갔지? 그러니까 등호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됐어? 자, 요렇게 됐을 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얘를 푼 거지? 그럼 공통 범위 치면 K는 뭐보다 작으면 돼? 됐어? 돼? 안 돼?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언제야? 또 하나는 또 그려.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4. 자, 이렇게 있는데 두 번째 거는, 두 번째 건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크고 K보다 작은 거지?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 있어. 마이너스 2는 돼요? 그럼 이렇게 가잖아 이제. 돼 안 돼? 이렇게 가는데 여기 정수 마이너스 1 하나 들어와 있겠지? 자, K 여기 있어도 돼? 안 돼? K 여기 있으면 이렇게 그려봐. 정수 하나 있어 없어? 정수 하나 있지? 그 다음에 더 가. 여기 1 있고 여기 2 있어. 더 가봐. 여기 있으면 돼? 안 돼? 여기 잘 생각해. 여기 뚫려 있어 지금. 여기 뚫려 있다고. 0. 하얀색이 0을 갖고 있어 못 갖고 있어? 못 갖고 있잖아. 그럼 교집합 치면 이렇게 되는데 요 사이에 0 있어 없어? 없어요. 0 없잖아. 그럼 K 여기 써도 돼? 안 돼? 돼요. 근데 더 가봐. K 여기 쓰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K는 결과적으로 뭐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지. 자, 등호한다. 지금부터 또 자, 마이너스라고 같으면 어때? 돼, 안 돼? K가 마이너스라고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같다는 얘기지. 맞아? 그럼 공통 범위 속에 정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1하고는 같아도 되겠어 안 되겠어? 1하고 같아. 또 그려 모르겠으면 이렇게 그려봐. 맞지? 그럼 공통 범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사이에는 정수는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1. 0 안 되잖아. 뚫려 있으니까. 여기 뚫려 있으니까 1 안 되잖아. 자, 등호 들어가도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됐죠? 그래서 범위가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또 작거나 같다. 이해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럼 실수 K의 최대값은 얼마야? 1. 알겠냐 모르겠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그냥 최대만 구하라 그래서 누구만 했어? 얘 먼저 했지 그냥. 얘만 먼저 했는데 정확히 풀자면 이거야. K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알겠어? 돼요 안 돼? 질문하시면 알겠어? 누가 했어? 됐지? 찍어도 돼. 뭘 찍어? 7번 도끼로? 아니 어 찍어도 되지.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너네 시험 때 1번이나 2번 문제로 출제가 되면 너희는 멘탈이 털리는 거야. 할 게 많아져서 K의 범위 구하라 그러면 그러니까 얘가 되게 완벽하게 능수능란하게 돼야 된다고. 알겠니? 자, 또 질문. 133쪽 없어요? 넘겨. 134 없어요? 없어? 자, 그러면 질문이 있으시면 내일 나와서 마저 질문하세요. 네, 진도 나갈게. 자, 이제 점자표인데 자, 첫 번째로 두 점 사이의 거리야. 뭐라고?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여기 A점이 있는데 그게 X1이야. B점이 있는데 이게 X2야. 어디서 다루고 있어? 수직선상에서 다루고 있는 거야. 그냥 좌표 평면이 아니라 수직선상에서 다룬다는 얘기는 이렇게 두 축에서만 다룬다 이거지? 맞아? 아, 이해 되지? 그럼 만약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그럼 여기 X1이고 여기 X2잖아.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지. 표현하면 뭐가 돼? 그렇지. 항상 큰 쪽에서 작은 쪽 빼면 거리가 나와. 음수도 상관없어.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니네 눈에 거리 2인 거 보여 안 보여? 그럼 여기서 이거 빼면 그 점이 나와 안 나와? 뭔소린지 알겠지?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A가 큰지 B가 큰지 알아 몰라? A가 큰지 B가 큰지 모르지? 모르면 한 방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절단값 쓰고 빼면 되겠어? 돼 안 돼? 거리니까. 이해되지? 안 어렵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 좌표 평면 위에 여기 X1, Y1 있고 여기 B점 X2, Y2 있어. 그랬을 때 요 거리는 어떻게 구해? 요 길이 쭉쭉 해줘. 저희가 X고 여기가 Y야. 알겠죠? 원리는 여기서다 몰래 내려 수선해발. 여기가 X1이야? 맞지? 여기서 몰래 내려 수선해발. 여기 X2지?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이씨앙 왜 안돼? 이런 그냥 해. 됐지? 여기가 Y1. 들었어? 음향해볼까? 어? 어때? 괜찮아? 네. 현준 어땠어? 네. 괜찮았어? 네. 지랄하지 마 뭐 이런 거야? 네. 아니야. 자, 여기가 Y2. 야, 우리 요번 3월 모의고사 볼 때 말이야 내가 21번 찍어줄 테니까 어? 못 풀겠으면 내가 찍으라는 번호로 찍어갖고 와. 3월 모의고사 보면 21, 29, 30번이 어려울 거야. 알겠지? 그럼 21번까지가 그냥 단답형이야. 알겠어? 21번은 못 풀겠어 자기가. 그러면 내가 찍어준 번호, 넌 1번에, 넌 2번에 뭐 이렇게 내가 골고루 비율을 나눠줄 테니까 그대로 찍어갖고 오라고. 그래야 우리 반에 5분의 1이 그걸 맞을 수가 있어. 근데 니네 멋대로 찍으면 5분의 1은커녕 10분의 1도 못 맞는 수가 있어. 왠 줄 알아? 니네 지금 경우의 수 배우고 있지? 통계 배우고 있지?
나중 되면 뭐 이런 얘기 하나 해보고 내가 그거 해주지 않았어?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주사위 있지? 주사위 여섯 번 던지면 일 몇 번 나와? 확률상으로는 한 번 나와야 되는 게 맞지? 한 번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 여섯 번 실제 던져봐 한 번 나와? 안 나올 수도 있잖아. 맞지? 근데 주사위 한 60번 던졌어. 그럼 일 몇 번 나올 것 같아? 한 10번 나왔을 것 같아? 안 그렇다? 안 그래. 던져봐 실제로 집에 가서 시간 있으면. 알겠지? 안 그렇다고. 주사위를 한 6억 번 던져야 한 1억 번 나와. 이게 뭐야? 시행 횟수가 많아야 많을수록 그게 맞아지는 거거든. 이게 확률에서 무슨 법칙이냐면 큰 수의 법칙이야. 시행 횟수가 많아야 수학적 확률이 통계적 확률과 같아진,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과 같아진다야. 수학적 확률이 뭐냐면 니네가 방금 얘기했던 주사위 6번 던지면 1 나올 확률 6분의 1이 한 번이잖아. 이게 수학적 확률이야. 1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라는 게. 근데 실제 실험에 의해서 그걸 하게 되면 시행 횟수가 작으면 둘이 맞아 안 맞아? 둘이 안 맞아. 시행 횟수가 커야 맞거든 이게. 그런데 니네가 몇 만이냐면 거의 50만이야 학생 수가. 니는 50만 명 중에 도수가 몇 명이야? 12명이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러니 두 명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이거야. 찍었을 때 이해돼 안 돼? 보통 뭐 버려? 1번 버리잖아 특성상. 그지? 그러니까 내가 번호를 다 나눠줄 거야. 알겠지? 나눠주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 실제로 그렇게 합시라고. 아니면 우리도 1번 2번 벌고 3, 4회 몰빵할까? 그럼 이건 뭐 아니면 도야 진짜. 이해되지? 1, 3, 4 나눠서 찍자고. 풀 수 있는 사람은 풀어. 알겠어? 21번 찍어서 맞으면 그거만큼 기쁜 거 없어. 킬러잖아 킬러. 킬러 문항이 뭔지 알지 이제? 킬러 문항이야. 29, 30. 그건 주관식이야. 단답형이야. 난 못 찍겠어. 우리는 그걸 단답형은 확률이 999분의 1이야. 마주 확률이. 단답형은 1부터 999까지 쓸 수 있거든. 음수는 못 써. 다 양수로만 쓰게 돼 있어. 1부터 999 세 자리까지. 알겠어? 근데 내가 한번 찍어줘. 그래도 풀 수 있는 능력을 일단 풀어보란 말이야. 알겠지?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풀 때도 기술을 알려주겠지만 21, 29, 30번 먼저 빼고 다 푸는 거야. 알겠어? 21, 29, 30번 빼고 먼저 다 풀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검사하는 거야. 그럼 88점이야 일단. 왜냐면 21, 29, 30번 빼고 틀린 게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뭐부터 풀어? 21번부터 푸는 거야. 29번하고. 알겠지? 30번은 손도 안 되는 거야 원래. 몇 명 내가 손 대라 그럴 테니까 고놈들만 30번 쳐다보고 나머지 손도 대지 말라고. 진짜야. 그래 앞에 검사내서 그 틀린 걸 잡아내는 게 더 점수 더 잘 나와. 선생님 저 30번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소리 떨지 마. 저거 풀어. 알겠어? 내가 시키는 대로. 내가 몇은 풀어보라 그럴 거야. 30번 도전! 알겠어? 도전! 30번 푸는데 2, 30분 낭비하고 나면 앞에 검사도 못해. 실제 수능을 보면 2점짜리가 3개가 있거든. 1번, 2번, 3번은 2점이야. 알겠지? 4번부터 3점이야. 3점짜리 14개 있고 4점짜리 13개 있어. 이해돼? 3점짜리 다 맞아야지. 2점짜리 다 맞아야 되고. 그지? 그런데 실제 수능에 98점 맞는 새끼 있어? 없어? 있어. 2명 있어. 2명. 알겠지? 이 중에 누군가 2점짜리 틀리지 말란 보장 없다고. 이해돼 안 돼? 반드시 1번, 2번, 3번 검토하는 거야. 알겠어? 그 2점짜리 틀린 주인공이 너네가 될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98점 있어. 2점 틀린 애가 그럼 전국에 2명밖에 없어? 그렇잖아. 존나게 많아. 이건 98점이잖아. 다 맞았는데 2점짜리 안 틀린 새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두 명 있다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수능, 니는 내가 예전에 성적표 보여줬던 거 기억나 안 나? 내 성적표 보여줬잖아. 1번 밑에 이렇게 써있었던 거 기억나 안 나? 이런 거 써있던 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니네 실제로 문과 애들이 1번이 이게 A가 80% 이상 맞은 거야? 알겠어? 그때 그 성적표에 1번이 A가 아니었어. C였어. 니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수포자가 존나 많단 얘기야.
이해돼? 어, 1번 틀린 새끼들 꽤 많아. 실수로 틀리든 아예 그냥 찍어서 틀리든 하나도 몰라서 틀리든. 알겠지? 내가 30번 풀지 말라 그러면 안 푸는 거야. 알겠어? 쳐다도 보지 말라고. 쳐다보면 왠지 풀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빠져. 아니 그러면 30번에 매달리기 시작한다니까? 어서와.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30번에 매달리기 시작하는 순간 니네들은 시험을 폭망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 돼. 그냥 실제로 니네가 고3이 돼서 수능을 실제로 볼 때 내가 수능 30번 건들지도 마 하면 건들지 않는 거야. 그냥 그러는 순 그래야지만 니네가 최소 92점 이상 맞을 수가 있는 거야. 알겠어? 30번 선생님 저 풀 수 있을 것 같아 건들기 시작하는 순간 88이야. 왜? 킬러를 하나 맞추는 능력을 내가 만들어 줄 건데 심하게는 두 개까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 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번을 건드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엄한 데서 틀려갖고 오는 거라고. 이번에 경일고 정규1등 내가 분명히 30번 건들지 말라 그랬거든. 그 새끼 풀 능력이 없었어. 내가 봤을 때 30번 존나 어렵다고. 30번 정답률이 1%도 안 나와 얘들아. 30번 정 1%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과학고 애들은 많이 맞아. 근데 니네 과학고 갈 준비했어 수학? 안 했잖아. 걔들 정시를 하던 애들인데 당연히 잘하지. 일단 지금 건대부고 2학년 정규 1등이 과학고 준비하다 떨어진 새끼야. 그 새끼 아무도 못 잡아 지금. 한대부고 우리 정규 2등이 있는데 한대부고 정규 1등을 죽어도 못 잡아 우리 애들이 지금. 우리 애가 왜 못 잡아? 과학고 준비하던 새끼야. 수학 엄청 잘해. 차원이 틀리다고. 그런 새끼들만 맞는 거야. 이해돼? 그럼 30번을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야. 경일고 얘 정규 1등한테 내가 30번 절대 건들지 말아라는데 나한테 찾아왔어. 연대고대 붙었거든. 연대고대 한양대 다 붙었어. 서울대만 떨어지고. 나랑 같이 소주 한잔 먹었는데 내가 사줬지? 얘는 안 먹었어? 나이가 안 돼서? 나만 처먹은 거야? 처먹었는데 얘가 그래서 나한테 선생님 말 진짜 들을 거 그랬다고. 자기 30번 투자하다가 28번에서 틀렸대. 계산 실수. 그거 검토하니 훨씬 더 좋잖아. 88점 맞았다고. 92점 맞아도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연대를 가긴 했지만. 이해돼? 얘가 했던 얘기가 뭔지 알아?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 학종은 성적순인 것 같대. 수능 성적순. 공점자가 나왔을 때. 그잖아. 서울대 가려고 하는데 수학 88점 2등급 맞아서 좋아하겠냐고 서울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모든 걸. 나중에 후회하기 싫으면. 알겠냐? 어. 차라리 30번 버리고 나머지 문제 21번, 20번 검토 한번 하고 20, 20권 몰빵 해봐. 씨, 맞을 확률이 더 커지지. 그럼 96점인데. 알겠죠? 어. 그 수능 킬러 문제를 다룰 21번, 29번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은 내신 대비 때 만들어져. 1학년 내신 대비 때는 아니야. 1학년 건 수능 문제 안 나와.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알겠어? 어, 2학년 내신 대비 때부터 완전히 만들어져. 하나씩. 알겠지? 그러고 나서 3학년 때 킬러만 전문 집중적으로 다룬다고 선생님이랑 이론하고 같이. 그때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나중에 어떤 반 3등급 4등급 반은 그걸 안 해. 어, 3등급 4등급 반은 그걸 안 해. 왜? 그걸 버려서 2등급만 맞아도 회피하거든. 맞잖아. 그렇지 않아? 3, 4등급은 2등급이 목표야. 일단은 21, 29, 30번 손댈 일이 없다고. 일단 나머지를 다 맞는 게 중요하지. 그렇지 않아? 야, 이 중에도 누구는 안 할 거야 나중에. 어, 그게 전략이야. 해도 못 맞춰. 21, 29, 30번은 많이 어려워. 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데 21, 29보다 30번이 제일 어렵고 21번 정답률은 한 30% 나와. 왜 그러겠어? 객관식이야? 알겠죠? 20%는 무조건 맞게 돼 있어. 도수가 크잖아. 아, 찍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나머지 중에 십몇 프로가 그걸 풀어서 맞는 거라고. 이해돼요? 어렵지 그러니까. 29번은 근데 상대적으로 정답률이 몇 프로야? 객관식임에도 불구하고 한 30% 나온다고. 그러니까 공부 좀 하면 맞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21번보다 29번이 더 쉬워. 실제로. 갑자기 그 얘기 왜 했지 근데? 내가 스케줄을 오늘 30번 같이 찍는 거 나눠서? 알겠지? 제비뽑기 한 대로? 내가 정해주진 않아. 너네들이 이제 봉태를 끊을 거야. 난 1번. 단 1번. 단 1번. 30번이 너무 어려운 거.
하자 그렇게. 그게 마중 확률이 더 있어. 풀스 20 풀고 선생님 다음 시간에 작년 3월 모의고사 등급 컷을 좀 알아갖고 올게. 아니다 일단 신천 알려줄게. 한번 보자. 찾아서 어려운 거 아니야. 자 그랬을 때 이 AB 사이의 거리 구하래. AB 사이의 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이렇게 먼 직각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맞죠? 그럼 얘는 얘랑 뭐해? 평행하지? 평행이 영어로 뭐야? 패럴럴 알지? 패럴럴 그 다음에 여기하고 요거하고 또 평행하지? 이해 돼요? 네. 자 그래서 x2-x1이고 요 길이가 y2-y1이지?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루트에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 거니까 x2-x1의 제곱에 y2-y1의 제곱 이러시면 되겠네. 이해 되지? 맞아? 그래서 거리 봤더니 뭐야 거리 봤더니 x좌표 차의 제곱에 y좌표 차의 제곱에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야. 알겠지? 뭐 요런 거는 암기해야 되는 거다. 이해 되죠? 저 정도는 암기해야 돼. 자 그래서 문제 좀 풀자. 뭐 너무 쉬운데? 970번. 자 A점은요 1,-A이고 B점은 A,-1이고 C점은 0,0이고 D점은 -2,-2,-2,-1래. 자 이랬을 때 AB는 ECD. AB는 ECD래. 뭐 어떻게 하면 돼? AB는 ECD. 자 거리가 이 새끼 거리 두 배가 얘랑 같대지? 그럼 거리는 제곱해도 같지? 제곱하는 이유가 뭐야? 루트를 벗기려고. 되죠? 제곱하는 이유가 루트를 벗기려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래서 AB 제곱하면 뭐야? 두 점 사이 거리잖아? X좌표 차의 제곱 A-1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그럼 또 뭐야? 또 A-1의 제곱이지? 나 봐봐 마이너스 1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A지? 이해돼 안 돼? 그죠? 네. 됐고 얘는 2 곱하기 CD 제곱 CD 요거잖아? 맞죠? X좌표 차의 제곱 얼마? 4야? 네. 여기 4 해야지 제곱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네. 전체 제곱했으니까 요 2도 4를 해야지. 네. 되죠? 그 다음에 Y좌표 차의 제곱 걔도 4지?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두 배의 A-1의 제곱이 32야? 되지? 그럼 약분하면 16 이래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네. 그러면 A-1은 뭐면 돼? 4 또는 빼기 4 이러면 되겠네? 네. 맞지? 네. 자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니네 피타고라스에서 한번 배우고 왔던 거지? 맞아요? 하나만 풀게. 자 972번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보자. 자 A는 1,-2고 B는 5,1에 B는 5,2. 자 P가 A,B고 요 새끼가 Y는 X 더하기 1 위에 있대. 알겠죠? 이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뭘 구하라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래. 자, 이 점이 요 위에 있다니까 쓸식이 하나 있지 일단. 쓸식이 뭐야? A-1은 그렇지. B는 A 더하기 1이라는 식이 하나 이렇게 있는 거지? 네. 맞잖아. 위에 있으면 갖다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하나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고 선생님은 강의 스타일 자체가 암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 알겠어? 그냥 내가 외우라는 건 외워야 돼. 왜? 99단 모르고 수학할 수 있어? 99단 원래대로 하지 않아. 그지? 98에 70을 외워서 하잖아. 그래서 내가 외우라는 거 외우고 선생님의 수업 스타일 자체는 너네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수학을 다루기 위한 기본 패턴 자체들을 좀 어느 정도 가르쳐주는 거야. 이해되냐 안 되냐?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기억하라고. 이해되지? 문제를 딱 보고 이럴 때 뭘 해야 되는지 그래야 기본이 만들어져야 응용도 잘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 두 점의 거리가 어떻대? 같대잖아. AP는 BP. 그지? 그러면 또 뭐 해야 되겠어? 기본적으로 제곱해서 다루라 그랬지 아까. 맞지? 그래야 루트를 베낄 수 있다고. 그죠? 그러면 A-1의 제곱에 더하기 B 더하기 2의 제곱은 A-5의 제곱에 더하기 B-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니 없니? 이렇게 쓸 수 있지? 네. 그러면 요거 정리하면 1차 하나 더 나와 안 나와? 1차 하나 더 나오지? 요거 느껴봐. 요거 느껴봐. 요거 봐봐.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또 하는 것보단 그냥 이거 전개하면 그냥 1차 보이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되지? 네.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전개하면 1차 보인다고. 왜냐면 A제곱 A제곱 죽고 B제곱 B제곱 죽잖아. 맞아 안 맞아? 그냥 둘이 연립하면 돼 그냥. 이해돼 안 돼? 알겠지? 집어넣고 정리하려면 더 시간 걸려. 알겠냐? 네. 값을 같은 거리 있는 P점이면요. 그 A, B 사이에 있을 수 있는데요. A, B 사이에. 자, 뭐 봐봐. 그래. 이렇게 A, B가 이렇게 있어. 맞지? 그럼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뭐냐면 이 A, B의 수직이등분선 위에 있어. 항상. 아닌데요. 만약에 이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y x 더하기 1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요점을 의미하는 거지. 저 직선 위의 점 중에. 이해돼 안 돼? 근데 요점이 항상 내분점은 아니야. 알겠지? 이해돼? 저렇게 풀어야 돼. 그렇다고 또 이 새끼 수직이등분선 찾아서 얘랑 연립해서 교점 찾아? 뭐 나쁜 건 아니야. 직선 금방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직선을 공부하면. 알겠지? 그래서 둘이 누구랑, 그래서 누구랑 이 새끼 수직이등분선하고 이 직선하고 연립하면 돼. 알겠어? 뭐 그렇게 해도 되긴 해. 자, 그 다음에 975번. 자, 여기 보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이게 몇 킬로래? 이게 4킬로미터래. 알겠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누가 있어? C가 있지? C, 요게 1km래. 그리고 여기도 1km래. 지금 문제에서 ABC에서 같은 지점에, 그죠? ABC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뭘 만든대? 분수대. 같은 거리 맞아? 맞죠? 같은 거리에 있는 지점에 분수대를 만든대. 알겠죠? 어? 자, 이거 봐봐.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냐면 이 좌표 평면을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좌표 평면이 이게 직각 좌표계지? 무슨 좌표계? 직각 좌표계라 불러. 알겠죠? 그랬을 때 저게 실생활에서 응용이 된다고. 실생활에서 응용이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봐봐. 이거 그냥 요렇게 막 점들 사이에 위치관계만 줬지? 그지? 좌표로 안 올라가 있잖아. 맞지? 그래서 니네가 도형을 어디로 올릴 줄 알아야 돼? 도형을 좌표로 올릴 줄도 알아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도형을 좌표로 올릴 줄도 알아야 돼. 만약에 이 새끼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X축 이걸 Y축으로 하게 되면 이 점들이 이뻐져 안 이뻐져? 좌표로 나오니까 이뻐지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도형을 좌표로 올릴 줄 알아야 되는데 도형을 좌표로 올리는 비법이 있어. 알겠지? 선은 어디다 올려놔? 축 위에다 올려놔. 이해돼 안 돼? 중요한 선, 모든 선을 축 위에다 올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선들. 알겠어? 축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어떤 중요한 점, 어떤 점 하나를 원점에다 갖다 놔.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원점. 왜? 원점에다 갖다 놓으면 0,0으로 편해질 거 아니야. 이 점이 0,0이니까 편하지 않아? 그리고 이 점에 무슨 좌표들도? Y좌표도 0이 되고 이 점에는 X좌표가 0이 되니까 좌표가 이뻐진다고. 이해돼 안 돼? 무슨지 알겠지? 그러니까 점을 원점에다 놓고 세 번째, 될 수 있으면 대칭이 되도록 놓는 거야. 뭐가 되게 놓으라고? 될 수 있으면 대칭이 되도록. 얘는 그 대칭성은 없지만. 이해돼 안 돼?
그럼 될 수 있으면이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해되지? 그리고 또 이 도형들 중에 좌표로 올라가기 올라가면 되게 이쁜 도형들이 뭐지? 직사각형 좌표로 올라가면 되게 이쁘지? 맞잖아. 직사각형 좌표로 올라가면 되게 이쁘잖아. 이해돼? 그 다음에 뭐 정사각형은 더할 나위 없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도 좌표로 올라가면 이쁘지? 이해돼? 이런 생각이 되게 필요해. 되냐 안 되냐? 이제 이 생각은 뭐의 기초가 되는 생각이냐면 수능 29번을 풀기 위한 기초 상황이야. 내가 애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29번 니네가 진짜 기하적인 성질로 못 풀겠으면 좌표로 올리라 그래 그냥. 그러면 계산은 길어지나 좀 복잡해지나 답은 항상 나오게 돼 있어. 좌표로 올라가면. 알겠지? 나중 되면 벡터고 뭐고 다 좌표로 다루거든. 알겠니? 그래서 이 상황은 어디서? 29번의 가장 기초야. 왜? 직삼각형이에요. 직삼각형. 직삼각형이 뭐야? 아, 아니. 직사각형. 아. 직삼각형. 직각삼각형도 아니고 직삼각형. 알겠죠? 그럼 이제 할만해지지? 저렇게 올리고 나니까 이 점은 뭐가 돼? 이 점 여기 좌표로 이렇게 올라갔어 얘들아. 이렇게 올라갔어. 그럼 이 점은 뭐야? 3,0 쓰면 되고 이 점은 빼기 1,0 쓰면 되고 이 점은 0,1 쓰면 되고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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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그죠? 그냥 점P라고 놔. 점P 점P AB라고 놓게 되면 어떤 식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PA PB PC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이렇게 나오지? 저 세 개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분수대 위치를 필아 놓으면 그러니까 다 제곱하면 같아 달라 같잖아 그죠? 그러면 PA는 A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 PB제곱은 A-3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에 B-1의 제곱 이해되니 안 되니? 뭔지 알겠어? 그러면 결국 어떤 형태의 식이 나온 거야? A는 B는 C 이런 형태의 식이 나 만들어진 거지. 이해돼? 그럼 요거 연립할 때 어떻게 풀어? 연립할 때 A는 B, B는 C, C는 A 중에 몇 개? 두 개 잡고 풀면 돼. 두 개 잡고. 이해돼 안 돼? 아무렇게나 두 개 잡고. 이해돼? 자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이 몇 개야 얘들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식이 몇 개야? 세 개지? 그러면 식이 세 개니까 미지수 몇 개까지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세 개. 세 개. 알겠지? 하면은 큰일 나는 거야. 이 형태는 미지수 두 개짜리밖에 못 풀어 항상. 알겠지? 무조건이야 쟤는. 네. 세 개짜리 절대 못 풀어. 알겠지? 이해돼? 세 개짜리 못 풀어. 얘는 식이 두 개짜리로 기억해놔. 무슨 소리냐면 얘하고 얘하고 갖고 푼 거 있지? 그게 얘를 자동으로 만족시켜. 항등식이 되지 값이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식이 몇 개짜리라고? 두 개짜리. 그럼 쟤는 이제 풀 수 있어 없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꾸 그냥 풀면 미지수 두 개짜리니까 풀 수 있는 거지. 이해되지? 졸지마. 힘들어? 왜 기분이 안 좋아 오늘? 기분 좋아? 날 봐서?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03번 봐봐. 03번 유형 03번 그냥 바로 해도 돼. 976번 루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에 a-1의 제곱에 b-3의 제곱인데 쟤를 보면 무슨 생각이 가능해져? 자, 봐봐 요런 거 하나 보자. 요런 거 자, 루트에 x2-x1의 제곱에 더하기 y2-y1의 제곱이야. 쟤를 보면 무슨 생각이 가능해요? 역으로 생각해봐. 역으로 x1, y1하고 x2, y2 사이의 거리라고 생각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해요. 거꾸로 가능하지? 네. 맞아 안 맞아? 아 이거 거리 만든 공식이 저 새끼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지? 이 거리라는 게 가능해? 다시 올라 와봐. 그럼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가능해? 0,0하고 브라보. A,B랑 0,0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이 가능해? 찬일이. 그래 잘했어 아주. 그지? 이 생각이 가능한 거지? 맞아 안 맞아?
똘똘해. 점점 똘똘해지고 있어. 너네가 나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너무나도 달라. 눈빛들이. 어, 그 내가 진짜 많이 노력을 한 결과 나타나는 것 같아. 조금씩 막 하려는 의지들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아주 좋은 현상이야. 이해되는데 이해되지? 어, 절대 아니야. 어, 속으로 막 족가고 있네. 영컴마형, 그렇지? 자, 여기 영컴마형 여기 있고, 어, 그다음에 여기 1,3이 있잖아. 아무렇게나 찍은 거야? 그러면 PAB가 이렇게 있어서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합이 의미하는 거지. 이 식 자체가. 맞아 안 맞아?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합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이해 되지? 어. 자, 그러니까 최소를 구하려면, 맞지? 최소를 구하려면 그럼 어디 있으면 돼? 요 위에 어딘가 있으면 되겠네. 이렇게 됐을 때가 최소 아니야? 맞지? P가 고정되는 거야 고정되지 않는 거야? 고정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점 P의 자취를 구해라 그러면 뭐라 쓰면 돼? 점 P의 자취는 뭐 이 점을 A, 뭐 이 점을 B라 놓으면 그냥 선분 AB 이래 버리면 되는 거지. 최소가 되는 점 P는 이해돼 안 돼? 이 선분 밖으로 빠져나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돼? 이건 중요한 거야. 이거 애들 잘 못해. 그 생각 알겠어? 이걸 보고 거꾸로 얘가 기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 알겠지? 그럼 요 거리 구하면 얼마야? 그래서 루트 10 이래 되겠네. 알겠냐? 네. 채연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거리의 최대 최소 이렇게 정리할까? 거리의 최대 최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1, 2, 3 이렇게. 자, 방금 본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의 A-1의 제곱 B-1의 제곱의 최소는 이제 보이지? 0,0과 1,1의 거리지? 맞아 안 맞아? 이해 되지? 어. 자, 그러고 이런 거 있어. AP 제곱 BP 제곱의 최대 최소 알겠죠? AP 제곱 지금 뭐야? 저거는 제곱이지? 제곱 제곱의 최대 최소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걸 이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AP 더하기 BP의 최대 최소는 알겠죠? AP, BP 1차지 1차 맞아 안 맞아? 1차죠. 쟤는 다시 1번 아니면 뭐 아니면? 1번 아니면 알겠지? 1번 아니면 그지?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뭐라 할까? 여기 1번 요거 아니면 그냥 A라 하자. 알겠지? 알겠어? 이거는 대칭 후 최단 거리. 무슨 후? 대칭 후 최단 거리.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저걸 다뤄볼게요. 선생님이 여기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줄게요. 바로 자, 978번 보세요. A점은 4,1이고 B점은 얼마야? 마이너스 2,5에 자, X축 위에 점 P래. 그럼 P를 뭐라나? A,0이라 놓자고. 알겠지? X축 위에 점이라 했어. 그랬을 때 AP 제곱 BP 제곱에 뭘 구하래? 최소를 구하래잖아. 맞지?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길이 구하면 얼마야? A-4의 제곱에 1 더하기 이 길이 하면 얼마야? A 더하기 2의 제곱에 더하기 25 이렇게 되는데 이해되죠? 그러면 몇 A 제곱? 2A 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4A 마이너스 4A 인정해? 맞지? 16, 1, 4 이렇게 하면 20? 45, 46? 돼야 돼. 이해되지? 그럼 결국 이 새끼에 뭘 구하라는 거야? 이 새끼에 최소를 구하라는 거지? 맞냐 안 맞냐? 그럼 2차 함수의 최소 맞아 안 맞아? 이해돼요? 이해 되지? 자, 됐고 978번 됐고
979번은 좀 나중에. 자, 980번도 뭐라고 하면 돼? 980번도 전피를 몰아놓고 풀면 돼. 전피를 i, x, y라고 놓고 풀면 돼. a, b라고 놓고 풀면 돼. 이게 지금 얘랑 똑같은 문제가 되는 거지. 걔는 왜 b가 바뀌잖아. a에 관한 식으로 돼요? 네. 이게 안 나오네. 자, 봐봐. 요거는 요 새끼의 얘인 거고, 요 새끼 봐봐. 요 새끼 어떤 새끼? 요 새끼 알겠지? 자, 점 p가 요 새끼 두 개 다 해줄게. 점 p가 x축 위의 점이야. 뭐라고? 점 p가 x축 위의 점. 알겠지? 점 p가 x축 위의 점이야. 루트 위에 x 더하기 1의 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이렇게 쓸까? 점 P가 X축 위의 점인데, 아, A점은 1,2고 B점은 3,-4야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에 뭘 구해라? 최소를 구해라 이거야. 알겠지? 점을 이렇게 알려주고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이거를 싹 이렇게 바꿔치기 해도 돼. 알겠죠? 어, a-1의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루트에 뭐야? a-3의 제곱에 더하기 16. 이렇게 쓰게 되면 잘 안 보이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쓸 수 있어? a, 0하고 1, 4의 거리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마치 얘는 뭐야? a, 0하고 그 다음에 얼마? 0, 3, 4의 거리지? 이렇게 쓸 수 있니 없니? 있어요. 이해돼? 네. 맞죠? 이 새끼의 최소값 구해라 이런 얘기야? 돼 안 돼?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첫 번째 게 좀 더 쉬운 이유는 다 풀어줬지? 이해돼 안 돼? 이해돼? 첫 번째 건 다 풀어줬고 1,2지? 예. 두 번째 건 어때? 식으로 써놨지 내가 지금?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니까 좀 더 어려워지지? 뭐 3,4 할 수도 있고 3,-3 할 수도 있겠네 진짜. 맞아, 그게 좀 안타깝게 그게 좀 그러네. 이것도 1,2가 될 수도 있겠네. 이해되는데 뭔 소린지 알겠어? 조금 안타깝긴 하다. 근데 어쨌든 느낌만 좀 봐봐. 옳지. 이렇게 있을 때 자, 불편해졌네. 뭐가 불편해졌어? 자, 그럼 마저 해. 이 새끼의 부호가 불편해졌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불편하면 어떻게 하면 돼? 나눠서 하면 되지. 나눠서. 이거 제곱해서 푸는 게 아니야. 알겠지? 뭐 어떻게 하라고? 나눠서 하라고. 불편했잖아 방금. 제가 동거 잘 잡았다고. 지금 이게 선생님 요거 예를 들다 보니까 무조건 이걸 2로만 보고 갔는데 동거 말이 맞잖아. 이거 1불만 이어도 되는 거 아니야? 찬일이 이해돼? 어? 불만이. 불만이 제곱해도 4니까 어차피. 이해된대. 그럼 얘도 뭐야? 뿔만 사잖아. 맞아 안 맞아?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이해됐지? 그럼 이 새끼 최단거리 구하란다. 알겠지? 어, 그러면 나눠서 풀면 되는 거고, 일단 위에 거부터 건들면 이런 얘기야. A점이 이렇게 있어. 1,2라고 A점이 1,2라고 있고 B가 어딨어? 3,-4 이렇게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X축 위에 점 P가 이렇게 있다고. 이해돼?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게 최단거리라며. 맞아요? 그럼 뭐면 돼? 이게 직선이면 되지 그냥.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 길이가 최단거리야. 됐어 안 됐어? 그거는 뭐 한 거야? 1번 한 거지? 1번 한 거잖아.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응, 1번 한 거야. 그 다음에 밑에 거 마저 풀어볼게 선생님이. 밑에 거. 네. 그러면 똑같겠네. 이거 봐봐. B점이 여기도 될 수도 있지만 요렇게 대칭이동해서 요 점도 가능해? 네. 맞아 안 맞아? 맞아. 이해돼? 그럼 A점도 대칭이동하면 요 점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최단거리지? 맞아 안 맞아?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을 때는 이게 최단거리 아니야? 그럼 대칭하면 1, 2 오잖아.
대칭하면 1, 2 같이 이 점이. 네. 그러면 이 삼각형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떻게 돼? 같게 되잖아.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는 결국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이게 최단거리네 그냥. B가 여기 있을 때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고 A는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어.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이게 최단거리지 또 그냥. 네.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이게 최단거리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상관이 없네 어디 있든 간에. 최단거리 다 똑같지? 네. 이해돼? 네. 봐봐.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야 선생님. 자 여기 봐봐. 여기가 C가 있고 여기 D가 있어. 요 위에 점 P가 있대. 알겠지? 그랬을 때 요거 더하기 요거 최단거리 구하래. 알겠죠? 최단거리 구하래. 처음에 아까 처음에 찍었던 A가 여기 있었고 처음에 B가 여기 있었지. 이 문제 풀 때 맞아 안 맞아? 이 얘하고 쟤하고 차이점은 뭐야? 얘는 직선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 방향의 점이 있지. 그럴 때는 그냥 이으면 된다고 이렇게 최단거리는. 이해되지? 그런데 얘는 어때? 직선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의 점 두 개가 있지?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한 새끼를 대칭하라고 이쪽으로. 내가 대칭 후 최단거리라 그랬잖아. 이해돼? 대칭을 하게 되면 이걸 이렇게 이어놓으면 얘네 둘이 합동되는 거 맞아? 네. 대칭했잖아. 요거랑 요거랑 길이 같을 거고 요거 수직이고 요거 공통이니까 둘이 무슨 합동이야? 둘이 SAS 합동이지? 네. 그잖아. 합동이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어떻게 돼? 같게 되잖아.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한 건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은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최단거리면 여기면 여기 있으면 되겠네 점피가. 네. 이해돼 안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어? 돼, 안 돼? 이해되지? 그럼 다시 5문제로 와봐. 다시 5문제. 저게 지금 A가 뭐가 가능하고 요 점이 1,2가 여기 이게 1,2도 가능하지만 1, 빼기 2도 가능하지? 네. 맞아?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얘기야? 여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1, 빼기 2. 그럼 요거 길이 같은 거 아니야? 네. 맞지? 네. 그 다음에 B는 하나는 3, 빼기 4. B는 3, 빼기 4 여기 있을 때랑 얘를 대칭 이동시킨 게 여기가 B가 3, 4 아니냐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럼 A, B가 여기 있을 때는 얘를 대칭 시켜놓고 이렇게 직선일 때 아니냐고. 맞아요. 그럼 P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B가 여기 있다면 그냥 직선일 때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이 직선 거니까 여기서 만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잖아. 그 다음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대칭시켜서 이어버리니까 요점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경우가 나와도 그냥 한 경우만 하면 되겠네. 이해돼 안 돼? 네. 뭔 말인지 알겠어 이제? 이해되지? 네. 자 그래서 방금 최단거리 최단거리 문제에서 요런 거 생각하라 그랬고 선생님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루트에 A-1의 제곱에 B-1의 제곱 이래 버리면 이거 최단거리는 뭐하고 뭐의 거리라고? 0,0하고 1,1 사이의 거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문제에서 거리 제곱의 최대최소 구하라 그러면 뭐로 풀으라고? 2차 함수로 풀으라고. 이해돼?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준 게 뭐야 선생님이? 이렇게 1차지 1차 1차를 이렇게 식으로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어차피 두 점 사이 거리잖아. 이해돼 안 돼? 이렇게 식으로 주게 되면 1번을 풀거나 2번 뭐 해서? 대칭 이동해서 뭐 한다고? 대칭 이동해서 직선으로 푼다고. 그치? 우리 아까 이거 하고 있는데 누가 단원인가 이 새끼를 제곱해서 풀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나한테. 알겠지? 그게 애들이 많이 생각하는 실수야. 그거 절대 제곱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차를 제곱해서 푸는 거 아니다. 정리. 와 타임이지. 2시 50분 46분 벌써? 네.
자, 유형 5번 두 점 사이에 아 이제 자, 문제를 풀면 이제 삼각형에 대해서 물어봐. 무슨 삼각형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봐. 고등과정에서 너네들한테 물어보는 삼각형 모양은 알겠지?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알겠지?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만 물어봐. 수능은 100% 저 세 개밖에 안 나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너네들 교육과정 바뀌어서 삐꾸 삼각형 나오겠다. 그 다음에 나 써놓자. 무슨 삼각형? 삐꾸 삼각형. 얘네들이 아닌 거. 왜냐면 니네 사인 법칙하고 제이코사인 법칙이 살아났어. 교육과정에서 빠졌었는데 나중에는 뭔 말인지 알아. 알겠지? 근데 아직까지 55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 여기까지 이것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무슨 관계야 결국은? 무슨 관계? 변의 관계.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관계? 변의 관계. 알겠죠? 그래서 뭐가 성립하면 세 변이 다 같으면 이거고 두 개만 같으면 얘가 되는 거고 맞아?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면 얘가 되는 거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냐? 네. 그래서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보면 뭐 하면 돼? 무슨 삼각형이냐 물어보면 뭐 하면 돼? 중과 중변. 변의 길이 구하면 되지 이 단어는.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죠? 변의 길이 C는 3,3이야. 자 구해보자. AB의 길이 얼마야? 네. 얼마? 16에 16에 4야? 네. 루트 20이네? 맞아? 네. 자 BC는 얼마야? 이 길이지. 루트 36에 더하기 4야? 네. 루트 40이네? 자 CA는 얼마야? CA는 4에다가 16이야? 루트 20이네? 맞아? 네. 그럼 이거 제곱, 제곱해서 더하면 얘네? 네. 이거 둘이 같네? 네.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네. 돼야 안 돼요? 네. 자 어디가 직각이야 근데? A. 그려 모르겠으면 얘 되지? 네. BC가 직각이지? 어? 네. 아니, BC가 빗변이지? 빗변. 그러니까 A가 직각인 거지? 네. 이해 돼요? 네. 주시면 돼. 넘겨. 984번 어려워 보이는데 뭐 하시면 돼요? 그냥 변사의 거리 구해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지? 네. 변사의 거리 구해보면 돼. 삼각형 물어보면 변사의 거리 구하라고. 자 중선정리라는 게 있어. 뭐가 있다고? 중선정리. 중선정리가 뭐야? 혹시 배운 적 있어? 자,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돼서 중선정리라는 게 AB 제곱. AB 제곱의 AC 제곱은 두 배의 AM 제곱 더하기 BM 제곱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게 여기 길이 같아. 이걸 중선이라고 불러. 기억나? 중선 언제 처음 배웠어? 무게중심 할 때 처음 배웠어? 알겠지? 무게중심의 정의가 새 중선의 교점이었다고. 저 중선이라 그래. 새로운 정리를 하나 배울 건데 저 중선 정리를 증명을 한단 말이야. 뭐 한다고? 증명. 증명. 그러면 니네 중학교 때 도형 증명하려면 뭐 갖고 해? 합동. 맞아 안 맞아? 네. 그 다음에 보조선 거 받고. 맞아 안 맞아? 그래놓고 그냥 주로 썼던 게 아마 뭐 피타고라스나 닮음 이런 거 써서 했었을 거야. 알겠지? 그런데 고등 과정에서의 증명은 그런 거 안 쓴다고. 알겠어? 어떻게 증명을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도형을 어디로 올린다고? 좌표로 올린다고. 알겠어요? 도형을 어디로 올려? 좌표로 올리는데 첫 번째로 뭐 하는 거야? 중요한 선이 축으로 올라가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점이 원점으로 와야 돼. 될 수 있으면 대칭성을 가지라 그랬어. 이해 안 돼? 네. 뭔 소린지 알겠지? 그럼 어떻게 올리면 돼? 너 X, 너 Y 이렇게 올리면 이뻐 안 예뻐? 이쁘지? 여기 뭐야?
뭐 C, 0이라 쓰면 이 점은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C, 0이라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 점은 뭐라 쓰면 돼? A, B라고 쓰면 이 복잡한 식을 증명하는데 문자 3개면 끝나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저렇게 올리면 이쁘다는 거 이제 알겠어? 되지? 네. 자. 자, 그래서 AB제곱 하면 얼마야? AB제곱 해봐. AB제곱 하면 A 더하기 C의 제곱에 더하기 B제곱. 맞아? 네. 그 다음에 AC제곱 하면 A-C의 제곱에 B제곱. 이해돼? 네. 이렇게 될 거고. 둘이 뭐 하래? 둘이 더 하래잖아. 네. 그럼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두 배에 A제곱, B제곱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순서 바꾼 거 좀 이해하지? 네. 여기 A제곱, C제곱 뒤를 뺐어, C제곱을?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야? 빨리 그림 봐. AM의 제곱인 거 알겠어? 네. 네. 이거의 이 길이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아니야? 네, 맞아요. 맞지? 그거냐 알겠어? 이게 0,0이잖아, 이게 0,0. 이게 좀 어렵냐, 지금 하는 거? 앞에보다 앞단어보다 훨씬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나는. 0,0하고 이 점까지의 거리가 이거 아니야? 제곱한 거? 네. 이해돼? 네. 그럼 현준아, C제곱은 뭐야? 요 길이가 C 아니야? 요 길이가 C 아니야? 네. 이해돼 안 돼? 그럼 여기 C가 원점이야? 아니 M이 원점이야? 네.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해돼? 네. 찬일이 돼? 네.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래 됐어요. 자 그랬더니 이식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식 나오지? 네. 그러니까 도형을 증명을 할 때 이제 성질들을 증명을 할 때 좌표로 도형을 올려서 증명하면 좀 더 편리하다고. 이해돼? 네. 좌표로 올려서 증명하면 더 편리하다고. 이건 이론이야. 중선정리. 그래서 중선정리를 보면 봐봐. 삼각형이지? 뭔 각형이야? 삼각형에서 두 변 제곱의 합이지? 맞아? 삼각형에서 두 변 제곱의 합이지? 그럼 앞으로 니네가 삼각형에서 두 변 제곱의 합이 보이면 써야 될 식이 뭐야? 중선정리. 피타고라스하고 중선정리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네. 하나 더 들어온 거야. 삼각형에서 두 변 제곱의 합이 보이면 뭐밖에 없다고? 중선정리하고 피타고라스밖에 쓸 게 없다고. 니네 이건 수능에서도 써먹어야 돼, 고3 때. 중선정리는 알겠지? 필요한 문제야. 자, 그래서 거기 보면 986번하고 빨리 987번을 눈으로 같이 보자. 눈으로 보는데 BD 두 배가 CD지? BD 두 배가 CD지? 네. 이해돼? 아? 네. 그 식 증명하래잖아.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축을 BC축으로 놓으면 되지? 네. 포개지게. 이해돼? 네. 원점을 어디다 놓으면 돼? 네. 그렇지. 그렇게 놓고 EAB 제곱 구하고 AC 제곱 구하면 돼? 네. 이해돼? 네. 987번 봐봐. 얘는 어딜 X축으로 놓으면 되겠어? BC? 그렇지. 그럼 Y축은? P. AB 놓으면 편해 그냥? 아, 네. 돼 안 돼? 돼요. 알겠지? 네. 이렇게 놓으면 되잖아. 이렇게 있는데 졸려? 이렇게 직사각형을 놓게 되면 이 점을 A라 놓고 이 점을 B라 놓으면 이 점 A, B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P점을 뭐라 놓으면 돼? X, Y 이렇게 놓고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해서 다 비교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이게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했었다고. 중학교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지?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지? 이해돼 안 돼? 그 다음에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지? 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 이거 제곱이지? 중학교 때는 이렇게 도형으로 증명을 했다고. 근데 고등과정에서는 그걸 어디다 올리자고? 좌표로 올리자고. 알겠어? 내가 중학과정으로 증명해줄 일이 뭐가 있어? 나오질 않는데 시험이 고등과정으로 나오는데.
이해돼 안 돼? 그러니까 증명을 하거나 뭔가 이도형이 딱 보였을 때 어 씨발 좌표로 올라가야지 이 생각이 중요하다고. 돼 안 돼? 알겠지? 그렇게 하시면 돼. 자, 네 분 좀 더 다음 시간 하자. 몇 시야?